여러분에게 두 가지 미안합니다. 저는 벗었는데 여러분은 쓰셔서 미안하고, 예비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설교 본문이 길어서 또한 미안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보려고 무척 애를 쓰겠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일일 수 있으니 두리번거리지는 말고 정지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대학원 다니는 장신 커플이 신대원도 여기서 나왔죠. 결혼 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둘이서 직접 밥을 해먹으니까 맛있냐고, 그리고 요리는 누가 하냐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는데, 그 맛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부인 되는 사람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남성분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맛있겠지요. 무슨, 예, 사람이 진실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여러분 예측하셔야 되는데 눈치껏 사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신대 재학 중에 여러분의 성적표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다음 학기.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언제 성공할까요? 내년에, 다음 해.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이 대한민국 신학교에서, 세계적인 신학교로서 가장 강의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다음 학기입니다. 가을이 찬바람이 불어서 싱글들이 이제 스스로 자문하기도 하고 한탄을 내뱉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무엇일까요? 다음 생에. 이처럼 다음이라는 말은 네이버와 겨루고 있는 포털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다음은 상실의 언어이자 기대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약 없는, 그래서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어쩌면 함부로 지나칠 수도 있는 언어의 사생아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툭툭 뱉어내는 말을 다음에 같이 식사합시다. 그거는 언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할지 모른다는 뜻이겠습니다. 천양의 시인이 다음이라는 시를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답이 뭐겠어요? 다음 계절. 당신의 대표작은 뭔가요? 다음 작품. 누가 누구에게 던진 질문인지 생각나지 않지만 봉인된 책처럼 입이 다물어졌다. 나는 왜 다음 생각을 못했을까? 이 다음에 누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시인인 것이 무거워서 종종 다음역을 지나친다.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상실과 부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 곳을 상실한 사람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상실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상실감, 목표를 잃어버린 세대, 목숨 바쳐 내 모든 걸 바쳐서 고개 숙이고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어른이 없는 시대. 어딘가에 도달하고 싶어도 그 도달점, 목표점이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아픔 또는 상실감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온통 상실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한숨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에 대한 상실감으로 슬픈 눈물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거친 요구에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십니다. 저들은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나를 포기한 것이며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왕정을 허락하셨고 그 왕정의 첫 번째 사람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성경은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첫 번째 왕. 원래 처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과 기질을 떠나서 많은 기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량들이 쏟아지기도 하고 관심이 쏟아지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을 모으고 멋지게 출발했지만, 물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는 그래도 암몬과의 전투 이후에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정치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본인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월권 행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민심이 동요하고 전세가 기울어가는 그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핀 까닭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힘 있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각 왕을 살려두는 것이 전시효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용하겠다 싶어서 살려둡니다. 그리고 적당히 버릴 것들은 버리지만 쓸만한 것들은 살려둠으로써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왕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세워진 왕인데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다니. 그렇게 사울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하며 오늘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4절 35절에서는 얼음 조각보다 더 차고 예리한 분위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6장 1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기만 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에게로 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보았으니 너는 이를 시행하라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 말은 이새 집파, 이새 집안의 삽시간에 번졌고 이새와 어른들은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특정인을 딱 픽업해서 찍어서 누구 데려와라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안고 이새에게 모든 아들들을 대기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준수한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사울에 대한 기억 때문일까요? 엘리압의 준수한 용모를 본 사무엘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이 사람인가 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겠지만 놀랍게도 이어지는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는 또 실망감을 줍니다. 아, 역시 하나님도 얼굴을 보는구나. 다윗을 묘사하는 말을 보면 피부빛이 구릿빛처럼 붉게 빛나오르고 그리고 눈은 반짝반짝하고 얼굴은 아담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엘리압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여러분, 다시 다윗을 통해서 잠깐은 좌절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1번부터 2세의 2세들, 알아들으시나요? 2세 2세들을 넘버 1부터 7번까지 쭉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는 쓰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 없다라고 던져버리는 저 사람을 나는 쓰겠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오남의 막내라서 참 보기에도 여러분 볼도 없어 보이는가요?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들이 저를 질투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굴도 괜찮았지만 형제 중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말에 대해서는 딴지 걸지 않고 딴청 피우지 않고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순종했던 저이기에 저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막내라는 존재를 왜 다윗은 아들 중에 임금을 뽑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 없는 아들을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순간 이상하지요. 아니 막내라면 초대할 법한데 하자가 있는 아이인가? 아니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불러드리면 안 되는 아이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같이 사는 형제들한테도 사람 대접 못 받고 내 어머니 형제들한테도 나는 늘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윗의 이름의 뜻. 독일 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그 주석도 보고 쭈리키 성경 해설도 보았는데 다윗의 이름의 뜻을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 다윗. 근데 놀랍게도 다윗 사랑받는 그 존재는 아버지로부터도 어머니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이 어떤 남성을 사랑했다라고 한 기록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다윗입니다. 처음으로 여성이 한 남성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주체는 미갈이며 그 대상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미갈의 오라버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다윗의 정적인 사울이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역설적입니다. 나중에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다윗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울의 집안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의 슬픈 눈길을 희망으로 돌리게 하게끔 하는 그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다윗이 선택받은 것이었을까요? 구릿빛 피부 때문에? 눈이 반짝거려서? 그 반짝거리는 눈은 나중에 우리 아내 바세바를 훔쳐보는 눈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준수한 용모? 그 준수한 용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신들이 흔들렸을까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외모가 선택의 배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수요일 날 채플 때 박경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 앞에서
작고 사소한 그 일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은 마음의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능숙함, 손의 능숙함은 무엇일까요? 잔재주일까요? 무엇 하나 맡기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잔재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제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혼신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부살렐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름받은 까닭, 그 까닭은 아버지가 억지로 맡긴 그 양무리들을 곰과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지 않았던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던지면 백발백중,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에 혼자 외롭게 돌을 던지며 백발백중 맞춰냈던 그 숙련된 물매질,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떼를 맡기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 시인 귀나르 토르키스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17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윗이 물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장면을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조약돌이 굴러와 반석이 부딪혀 매끈한 다섯 개의 돌멩이가 되었다. 그중 하나는 블레셋 거인을 쓰러뜨릴 것이다. 여러분, 가을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 되겠다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150명, 200명 교회 담임되고자 하여도 이력서를 최소한 80통, 100통은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파트는 어떤가요? 파트는 여러분 가고 싶은데 다 가나요? 나는 이 교회 아니면 안 되겠다. 내 교육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합니까? 이름만 바꿔서 계속 두 군데, 세 군데 계속 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왕이 되겠다고 고개 들이밀고 있는 이세의 일곱 아들들이 어쩌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신학생들의 현실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숙련과 연마, 정제의 훈련 없이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되겠지, 저 사람이 안 되면 내게 기회가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보내며 다음만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서 우리 아픈 현실 가운데 지도자를 잃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실족하고 낙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기회는 노리면서 정작 그 다음 기회가 내게 왔을 때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자리만 탐하려는 요량으로 다음 기회, 다음 교회만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막연히 다음을 기다리는 이세의 일곱 아들들은 아닌지,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고 내게 맡겨준 아이들이 두 명, 세 명일지라도 하나님의 양떼로 알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사역을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삶의 구조 속에 주눅들지 말고 영적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능숙하고 전문성 있는 사역자로서
철저히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도 능히 그 교회를, 그 부서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신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파한다면, 그들의 눈물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준비합시다. 그리고 훈련합시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지금도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교회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 자들의 사랑받을 사람을, 또 다른 다윗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다윗,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물이 흘리는 그 슬픈 눈길을 돌려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장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구석구석에서 목사를 잃고 목자를 잃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 닦아줄 자들이 바로 우리로 준비되게 도와주시며,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잘 다듬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장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